근육도 강화하면서 어깨 관절 스트레칭도 시켜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제가 목 디스크가 있는데요. 제가 이게 많이 이 운동에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럼요. 예.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체에 좋은 운동이요. 손을, 오른손을 한번 앞으로 쭉 내밀고, 왼손으로 손을 잡아서 자기 쪽으로 쭉 당겨보세요. 자, 느끼실 게, 여기 팔꿈치에도 손이 가고, 손목 앞쪽에도 쭉 시원하게 펴지는 거 느끼죠? 예. 예, 반대쪽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거는 쭉 편 상태에서 손목을 뒤로 제껴주면 근육이 쭉 이쪽 힘줄하고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스트레칭이 되면서 긴장도 풀리고 피로가 회복이 되죠. 아, 비타민 출연 참 잘한다. 그리고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요. 이렇게 기대고 지금 상황에서 발목을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힘을 주고 무릎을 바닥에 쭉 붙이려고 해보세요. 무릎을? 예. 무릎 아래요? 무릎을 땅 바닥에 붙이면. 이거는 근육 강화가 되면서 무슨 효과가 있냐면 무릎 관절 운동을 완전히 펴는 거거든요. 관절염이 생기면 조금 조금씩 무릎이 덜 펴져요. 근데 무릎이 덜 펴지면요. 이게 가령 이렇게 하고 계속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나. 이게 무릎이 퇴행 관절염이 심해지면 무릎이 덜 펴지는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관절염도 나빠지고 증상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찬가지로 요체는 그냥 까딱까딱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쫙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빼고 하나, 둘, 셋 요거를 여러 차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현 씨 자꾸 무릎이 뜨는 거 아니에요? 저 떠요? 살짝살짝 뜨던데요? 뜬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전혀 안 떠요? 좀 살이 많이 쪘어요. 산 사람이 그것도 안 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아픈 분들 많죠? 허리에 좋은 운동 가르쳐 드릴게요. 네. 허리가 안 아프려면 복근하고 허리 근육이 튼튼해져야 돼요. 이것만으로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워서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릴 텐데 윗몸 일으키기 못하는 분들 계시죠?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 없으면 누워서 그냥 누워보시죠. 누워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어려우면 자기 다리만 이렇게 들어도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다리를 들면 앞쪽에 복근이 느껴지는 게 느껴지죠? 네. 느껴지나요? 그대로. 네,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30차례씩 반복을 하고. 이것도 힘들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시고 하시면 되겠죠? 예. 복근이 만져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통육과적인데 어려우면 누워서 하셔도 좋고요. 베개, 쿠션이나 방석을 여러 개 깔아가지고 이렇게 놓으시고 배 위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엎드리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배 위에. 야. 이건 뭐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머님 힘드셨어요? 이렇게 그 롤 만들듯이 이렇게 다리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요. 둘, 셋, 넷, 다섯. 야, 지현이 안 올라가네, 다리가. 하나, 해보세요. 둘, 셋, 넷. 현민이 형 부들부들 떨지 말고. 예, 이거 한 번 먼저 해보세요. 자, 시작. 다리를 시작. 시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젊은 애가.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면 허리 뒤에 근육이 튼튼해지면서요. 되게 우리 몸이 이렇게 자꾸 구부러지잖아요. 네. 세상에 아이 때 이렇게 나가지고 어른 되면서 폈다가 나이 들어서 산소로 가기 전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반대로 해주는 셈이에요. 실제로 허리 아픈 분들이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처음에 허리 아픈 분들은 많이 하면 이렇게 확 제기처럼 어려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조금만이라도 그대로라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제껴도 이렇게라도 반복해서 하면 점차 좋아집니다. 네. 이렇게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운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쓰고 있는 건강 이슈를 저희가 꼼꼼히 비교 분석해드린 시간입니다. 건강 배틀 비타민 대 비타민! 예. 네. 네, 어버이날인데 부모님들이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 뭔지 아세요? 뭐 저랑 음지현 씨는 똑같습니다. 뭔데요? 하나, 둘, 셋, 현찰! 예, 예. 돈. 용돈. 제일 좋아하십니다. 예. 맞아요. 정답은 현금이고요. 현금이 부동의 1위를 몇 년째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요즘 또 새롭게 떠오르는 선물이 있어요. 뭐죠? 효도 성형. 건강과 젊음을 선물해 드리는 거죠. 사실 이제 뭐 미용의 목적보다는 이제 기능적으로 조금 이제 좀 떨어지셔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네.